현아야, 아빠는 어때요? 아빠가 개그 콘서트 나가잖아요. 술 먹고 몰라 술 먹고 토일 다 안 와요. 집에 안 와요? 네. 아니 그용이 저번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재롱 연주를 했는데 아빠가 안 와서 마음이 아팠어요. 재롱 잔치. 재롱 못 봤군요. 아, 웬만하면 가져야 되는데. 아니 그게 이제 저기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야 되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이제 거의 매주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는 갔는데 올해는 녹화 날이랑 겹쳐가지고 제가 부디 가게 못 갔어요. 아니 제가 이해해줘. 코너를 봤는데 내용이 그 중에 아니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거 똑같잖아. 이거 똑같은 거야. 그걸 일주일 내내 짜요. 그걸 일주일 내내 해?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, 짜는 게. 내용도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. 그래. 이거 뭐라... 뭐지? 뭐 이거 밖에 되지? 왜냐면 아빠가 지금 방송이 지금 봐봐라. 지금 개그 콘서트하고 요거 이 붕어빵 두 딸랑 이제 두 개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붕어빵도 지금 현재 13579 띄엄띄엄 좀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요게 좀 불안하단 말이야. 근데 개그 콘서트까지 안 하면 큰일 나요. 무조건 해야 돼. 그래서 아빠 열심히 일하는 건 너희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. 이해해줘야 된다. 이거. 최소 이거 5년 더 해야 돼. 아니 뭐 MC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. 다 없어졌어요. 다 없어졌어요. 진짜? 다 없어졌어. 그래요.